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가볍게 매파와 비둘기파 이런 말 이제 신문, 경제신문이나 그런 데 많이 나오죠. 얘네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뭐이 신문 기사 중에 일부를 발췌해냈는데,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시장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데, 이 파월이 지금, 자, 중요한 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우려가 있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증시가 하락 마감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파하고 비둘기파 이 말이 원래부터 좀 오래전부터 쓰이던 말인데 본격적으로 많이 쓰인 건 언제부터냐면 그 미국과의 그 베트남전 있죠? 그때 당시에 전쟁을 좀 크게 벌이려고 확전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매파라고 불렀고 반대로 전쟁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사람을 비둘기파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용어로 매파와 비둘기파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국제관계나 외교, 뭐 전쟁, 뭐 이런 거할때 많이 쓰여요. 어느 때 이게 많이 나왔냐면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하고 이제 협상 뭐 그런 걸할때그 대북 관련 그 정책 인사들을 뽑을 때 그때 대표적인 매파가 누구라 그랬냐면 존 볼튼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매파고 그 기존에 있던 비둘기파를 모두 다 이렇게 다 내보냈다. 뭐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왜냐면 트럼프 주변에 다 매파들밖에 없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외교 관계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 기사에서 매파, 비둘기파, 얘네들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매파는요,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통해서? 그렇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즉, 통화량을 줄여 가지고 이자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람들 우리가 매파라 그러고요. 그리고 보통 영문 기사 같은 데도 보면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이런 매파적인 그런 형용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키시라고 합니다. 호크가 그 저기 매 영어잖아요. 그래서 허키시한 발언을 하다. 허키시 커멘트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반면에 비둘기파는 얘네들은 경기를 부양하는 애들인데요. 뭐를 통하냐면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춰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애들을 비둘기파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까 이 매는 허키시하다 그랬죠? 도부는 이 도부의 그 형용사가 더비시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그런 뭐 코멘트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파적인 애들은 어때요? 여기 앞에서 봤듯이 그죠? 지금 파월이 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해가지고 증시가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전형적으로 뉴스 기사면 이거 거의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매파적인 발언. 금리가 올릴까봐 무서워. 그래서 주가는 하락했대. 거의 100% 공식에 가깝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기사에는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끝났습니다. 오늘 그 배울 내용 끝났어요. 제가 예전에 매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냐면, 일본에 좀 촌이에요. 근데 좀 오사카 뭐 이렇게 도쿄 그런 데가 아니라 기억이 잘안 나요. 제가 좀 오래전에 갔다 와서 그 지방 그 일본 이름은 좀 길어가지고 지방 이름은 벌써 오사카 네 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네 글자 정도 되는 좀 촌동네라서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실제로 매를 봤습니다. 매가 막 이렇게 2, 30마리가 막 모여서 한 사람 주변을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제가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식빵을 막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매들한테 주려고. 마치 우리 막 이렇게
비둘기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과자 부스러기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은 식빵을 막 이렇게 던지고 있더라고. 근데 매가 한 30마리 정도가 그 사람을 둘러싸고 막 이렇게 그 식빵을 얻어먹으려고. 이 식빵을 보더니 매들이 좀 돌았나 봐. 자기네들이 비둘기로 착각했나 봐요. 그죠? 매라는 것이 원래 어떻습니까? 야생에서 막 이렇게 사냥하는 난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그 식빵을 이렇게 주워오는 매를 보고 약간 좀 실망을 하긴 했어요. 아무튼지간에 제가 그 사람하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일본말을 못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못 물어봤습니다. 되게 궁금했지만 자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뭐에 관한 얘기했냐면 그 매파와 비둘기파 그리고 제가 뒤에 조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금 딴소리 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